자, 보겠습니다. 자, 5인의 투자 전략. 자, 먼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상승.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상승. 카카오베이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상승.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과 하락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시장 전망이 어렵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상경 팀장 그리고 김민재 팀장 두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로 갑니다. 이상경 팀장 먼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상경 팀장님, 어닝 시즌의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업종과 종목이 어닝 시즌의 수혜를 받게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잡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기관들이 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어닝이 공개가 됐고 아마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금융 전반적으로 이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지금 언택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실적이 좀 쭉 이어지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업종별 순환매도 좀 빠르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기가 뭐 기관적 수급이 옮겨지면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익률 관리라든지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론적으로는 계좌에 대한 플러스 알파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매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이 개인적으로는 게임 업종일 것 같고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그 신작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기대 효과라는 부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 답안지를 갖고 있는 업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멘텀과 함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쳐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모멘텀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업종이 게임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게임주 흐름 좋은데 여전히 관심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김민재 팀장과 시장 얘기하고 다시 관심주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팀장님, 코스피가 3200선에서 번번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다시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3200선 재진입이 초읽기입니다. 시장이 더 오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는 조금 덜 올라가고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주면서 세계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1월달과 2월달, 3월달 충분히 시장은 조정을 받았고 이제 4월달부터 증시가 반등을 하고 시작하는데 결국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의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즉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뭐 잠정 실적에 따른 뭐 세분화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제 증시는 그 모멘텀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코스피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이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4월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 1분기는 실적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결론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좋을지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폭이 얼마나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그리고 자세한 실적 내용과 함께 코스피의 증시 이끌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코스닥은 테마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바로 따라 올라가면서 수급적인 불균형을 맞춰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랍니다. 자, 이상경 팀장님, 그 게임주 안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에 관심 주세요? 네, 예전에 제가 처음 기업 탐방을 갔던 기업이 바로 6년 전에 컨투스였고
이제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컴투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구로에서 처음 기업이 개화라는 시점에 방문했을 때는 한 건물의 6층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게임 서머너즈와가 성공을 하면서 사옥을 사고 그리고 5회사인 게임빌이 뭐 굉장히 큰 자금을 투여해서 인수를 했죠. 그때 당시에도 2년, 3년 동안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제한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6년 지난 지금에 굉장히 좋은 자리 그리고 시가총액이 말해주고 있는 좋은 현재 게임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게임 기업이 바로 다음 신작인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임이 4월 29일에 오픈이 됐는데 이미 사전에 베타에서 모집된 총 인원이 한 600만 명 정도 되고요. 아마 글로벌 메이커 쪽에서는 국내보다는 뭐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서머너즈5의 장점만 모아서 짧게 플레이를 하고 그런 턴제 게임을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제한을 좀 두는 그래서 장점만 모아놓은 게임이 바로 100년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CBT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는 나오기 전에 기대감 그리고 나온 출시 이후에 일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매출이 과연 글로벌 쪽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확인 이런 과정 쪽에서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히트 게임이 서머너즈 웨이 플러스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글로벌 히트작이 대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4월 29일에 출시 이후에 일매출에 대한 성장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기업을 탐방하셨던 만큼 성장하는 게 눈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민재 팀장님은 실적 모멘텀을 장착한 반도체주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반도체 데이인 것 같아요. 모든 전문가들께서 관심주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또 종목군들도 많은 만큼 특히 어떤 공략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종목은 일단 유니트론텍이라든지 아니면 맥커스 대덕전자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상에서는 유니트론텍이 가장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반도체 쪽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일 같은 경우는 이미 반도체 종목들이 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반도체들이 올라간다라는 게 코스피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이끌 반도체 종목은 뭐 거의 확실시할때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호재에 좀 묶여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된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메모리 관련된 쪽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쨌든 비메모리 관련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과 결국 이 자동차 쪽으로 지금 계속 뭐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가 공급이 지금 맞질 않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지금 아까 처음 시장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이 안 올라갈 때 답답하다, 지각이 기다리기 좀 지루하다고 느끼실 게 아니라 지금 비중을 크게 늘려놓으시면 나중에 향후에 정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높은 수익률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유니트론텍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